이거 신기한데? 이거 뭐야? 와, 홀 마스터. 와, 미쳤다. 지금 거의 제가 밥 안 먹은 지 24시간. 콜라님들 안녕하세요, 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야심한 새벽에 배가 너무 고파서 무인 24시 그 구멍가게 와서 한번 맛있는 이 냉동식품들, 라면들, 야식에 먹기 좋은 음식들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여기 스쳐 지나가다 본 적 있잖아요. 동네 이거 없어요? 진짜요? 여기 한번 전에 제가 얼추 온 적이 있는데 이제는 좀 실내에서 취식이 가능해서 오늘은 즉석으로 바로 먹어볼게요. 뭐라는 거지? 아, 일단 육개장 이거 인정? 헐, 라면 볶기. 와, 왕뚜껑 미쳤다. 나는 짬뽕 왕뚜껑 진짜 맛있어. 아니, 여기 맛있는 게 진짜 많아. 이것 봐요, 이렇게 냉동식품. 오, 스팸 김치볶음밥이 맛있지. 떠먹는 커피자? 오, 이거 신기한데? 이것도 여기다 담고. 헐, 마스터. 와, 미쳤다. 갈비 맛집만두. 아, 이게 정성이 담겨져 있다. 이거지, 찐만두. 와, 완마. 오마이갓. 참치마요 구운 주먹밥. 이건 뭐 참치. 이거 뭐야? 이거 드셔보셨어요? 군대에서? 아정심 쇠고기 비빔밥. 우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저렴해서 좋다. 인정? 와, 이렇게도 여러분 3만원이야. 이거 롯데리아 소리인데? 자, 잘 먹겠습니다. 일단 육개장부터. 여기가 너무 더워서 그래. 와, 맛있다. 만두. 와, 안에 꽉 찼다. 와, 지금 거의 제가 밥 안 먹은 지 24시간. 와, 스팸 김치 볶음밥. 와, 간 딱 좋다. 떠먹는 피자 갑니다, 여러분들. 와, 내 원픽이다, 원픽. 여러분들,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 도우 싫어하시는 분들, 아, 이거 추천드립니다. 오, 이거 맛있네. 근데 왕뚜껑은 여기다 먹어야 더 맛있긴 한데. 와, 끝내줍니다. 아, 손님분도 오셨다. 아마 이런 무인 식품에서 나처럼 먹는 사람이 없을 거여서.
콕콕콕 라면 볶기. 만두. 맛있다. 아, 그렇게 먹어보겠습니다. 와, 이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매점에서 사 먹던 매점빵인데. 딱 그 맛이다. 와,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이것도 음식점에서 파는 볶음밥 맛인데? 아니, 김치 맛도 너무 잘 살아있고, 스팸이 진짜 스팸이다. 아, 뭐야, 먹어버린다. 은근 양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이거 맛있게 먹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닭가슴살을 여기다 부어서. 아니, 요즘 닭가슴살 잘 나와서. 와, 주먹밥. 와, 새벽의 꾸덕함이랑. 핫도그도 돌려. 핫도그는 이렇게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먹는 거냐고요? 어렸을 때 핫도그를 많이 먹어도 하나밖에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소시지가 제일 맛있잖아요, 아껴 먹느라. 홀. 어? 와, 이게 비빔장 소스인가 봐요. 주르륵 주르륵. 아, 살짝 좀 고추장 좀 양념장 같은 거 같구만. 맛다시. 아, 맛다시예요? 오, 참기름도 있어. 원래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비는 거라 했습니다. 아, 뭐야, 전주 비빔밥 맞나? 그냥 비빔밥. 뭐야, 맛있어요. 아니,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냉동식품이? 이게 얼마냐면 2,800원. 오늘 제가 좀 색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맛있습니다. 참치 주먹밥.
이거는요 여러분들 밥에 살짝 간장처럼 비벼져 있네. 맨밥이 아니라. 근데 안에 마요네즈랑 참치가 비벼져 있어가지고 오 굿. 딱 하나만 먹자. 핫바 소시지 하나 먹을게요. 진짜 미안. 마지막 이거 하나만. 진짜. 아니 이거 제가 먹고 싶은 방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거 일단. 아 여기 손님분들 있어가지고. 토마토 맛 대박인데? 이거 알죠 여러분들 이 스킬. 마지막 싹싹 긁어서 나름 차박 같고 좋네. 글램핑 온 느낌인데요? 저의 다이어트 좀 루틴이 좀 생겼어요. 먹으면 먹은 만큼 운동하고 그게 몇 시간이 됐든. 근데 운동을 하기 싫다. 12시간? 아니면 24시간 다음으로 먹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진짜 야심한 밤에 해 뜰 때까지 먹었네요. 이런 적은 처음인데 제가 오늘 갔던 구멍가게 혹시 콜라님들 동네에도 하나쯤 있으면 가서 새로운 이런 맛있는 음식들 많이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다음에 더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